입력 2019.0이 저명 3.10, 04, OSEN 능 강필주 기자, 한. 국남 여슈 트트랙 대표팀이 월드컵 5차 대회에서 금메달 행진을 펼쳤다. 한국은 지난 2일 한국 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국제 빙상 경기 연 맹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중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우선 김지우 골핑 팀은 여자 1500m 결승전에서 2분 23초 76로 결승선을 가장 먼 저통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우는 준결승에서 레이스 도중 넘어 졌지만 다른 선수의 실격으로 결승에 올랐고 자신의 첫 월드컵 1500m 종목 금메달을 따냈다. 최민정 성남시청은 5위를 차지했다. 남자 부에서는 김건우와 왕대헌, 이상한국 최대 2금메달을 획득했다. 김 건우는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2분 15초 123을 기록 샤르라 물랭 캐나다과 임효준 고양시청을 제쳤다. 임효준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1000m 결승전에서는 왕대헌이 샤를 쿠르노의 캐나다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홍경환 한국 최대 운동메달을 박지원 단국대 은사위를 차지했다. 최지현 성남시청 은여자일 000M1 차레이스에서 소피아 프로스비르노바 러시아에게 밀려 아쉽게 은메달을 추가했다. 성폭행 피해 폭로 후첫 대회에 나섰던 심석희 한국 최대 은여자 1500m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파이널 B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은 3일 남녀 500m와 1000제곱미터 차레이스 계주 그리고 혼성 계주에서 메달을 노린다. 램니 uut@osen.co.kr 사진 황대헌 V 과심석희 SENDB 카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 OSEN 무단전 재밌제